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지음 토네이도에서 출판했습니다. 저자인 칼 필레머 교수는 70세 이상 인생을 산 천여 명의 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통찰 있는 조언을 구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현자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는 전문가, 즉 인생의 현자라고 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오직 하나, 이 사실을 60대가 아닌 30대에 알았더라면 하는 거야.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삶이 몇십 년은 더 있었을 텐데. 네, 이 책의 여러 주제 중에서 저는 위로가 될 만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오늘 밤 함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너무 늦기 전에 꽃을 보내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성을 잃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말을 성급하게 상대에게 퍼붓거나 이메일로 불쾌한 농담을 보내고는 내내 후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생의 현자들은 말을 했을 때보다 하지 못한 말이 있을 때 더욱 크고 오래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 못한 말은 깊은 후회로 남는다. 먼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지 못해 깊은 후회를 하는 이들도 있다. 랄프 벨리츠, 72세는 매우 적절한 격언을 이용해 이 점을 강조했다. 산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 죽은 사람에겐 보내도 보지 못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그의 원칙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고 말해주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꽃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꽃을 보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보내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게.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당장 바로잡게나.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한 말이 있음을 후회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역설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이들 아니던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결혼 후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깊은 후회의 원천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로버 사이크스, 89세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쉽게 그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다지 후회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정말 후회가 된다고 했다. 아내는 희귀병을 앓았어. 주치의는 아내에게 살아있는 동안 수혈과 온갖 의료조치들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을 거라면서.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아내는 2주를 버텼어. 그때 아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아무 이야기라도 말이야. 아내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길 원치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아내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 그때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말이야. 그런 회한 때문에 아내가 가고 난 뒤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핍스 81세는 신중하고도 선명한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5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묻자 그는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훔쳤다. 정말 후회돼.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지. 아내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있으면 꼭 표현하라고 말하고 싶네. 아내와 나는 그런 감정들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 특히 나는 그런 감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네. 아마 아내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너무 늦기 전에 할 말을 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누가 알았겠는가. 어쩌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애당초 과묵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색하거나 쑥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말을 하며 살았던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은 주로 사랑해처럼 단순한 것이었다. 데니스 세처 81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힘들지. 특히 내 아내 마조리에겐 더욱 힘들었어. 그런 말도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쩐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 그러다가 아내 마조리가 병원 신세를 치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아내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 수술을 받게 되어서 나도 병원에 갔지. 그런데 수술 후 첫날 밤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 못했어. 딸애가 갔지. 결국 딸이 내게 그러는 거야. 아빠, 병원에 가세요. 엄마가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런데 수술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거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말과 행동으로 아내도 내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지. 슬프게도 루스햄은 비행기 사고로 대학생이던 딸을 잃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내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식은 절대 떠나보내질 못해. 절대로. 가슴에 묻어들 뿐이지. 딸과 내가 늘 하던 게 있어. 무슨 이야기를 했건 간에 전화통화 끝에는 늘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지.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사랑한다였거든. 나이가 들면 거의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거나 묻고 싶은 말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제 겨우 50대 중반인 나 역시 그렇다. 내 경우에는 하고 싶었던 말보다 묻고 싶었던 말이 더 많았다. 내 부모님은 두 분 다 외동이었다. 그래서 내겐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조카도 없다. 내게 부모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부모님에게 아버지는 왜 생화학자가 되셨어요? 혹은 어머니는 대학에서 영문학과 희곡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에는 어떻게 가셨어요? 같은 질문을 할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그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후회는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다. 공부를 더 많이 할 걸, 혹은 여행을 더 충분히 할 걸 같은
너무 늦은 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하지 못한 말이나 묻지 못한 말들, 가령 용서를 비는 말부터 사랑한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묻어둔 말들은 대상이 떠나고 나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 지금 바로 말하는 것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장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삶의 답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후회 없는 삶이란 조금 과장된 말이라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며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인생의 현자들은 또 다른 인생의 해답을 귀띔한다. 살면서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문제는 그 실수나 결정이 과연 후회할 만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난 일에 대한 후회에 빠져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를 부르는 일이다. 후회는 극복할 때 의미가 생긴다. 앨리스 로세터, 85세는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 수용 연습을 권한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먼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야 해. 나는 그게 참 힘들었어. 나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거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었지.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야. 한번 결정을 내리면 혹은 방향이 정해지면 뒤돌아보거나 예측한다고 해서 바꾸지 못해. 몇 년 전 누군가 내게 했던 이 말처럼 신발을 샀다면 옆 상점에서 파는 신발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마릴린 스티플러, 69세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라고,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야 하듯이 자신에게도 다정해야 하네. 나는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고 죄책감도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굴거든.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정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진 마. 편하게 생각해. 스스로를 좀 더 편하게 대해주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으로 오랜 세월 후회를 짊어지고 왔다면 이제 그 후회를 내려놓으라고. 다 괜찮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물었을 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걱정은 그만하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걱정 좀 덜하고 살걸. 혹은 온갖 걱정을 다하고 살았던 게 후회돼. 그리고 만약 지나온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모두 되돌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나 역시 인생의 현자들과 같은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때 난 30대 중반이었고 내 삶은 한창 절정에 달한 것 같았다. 좋은 대학에서 든든한 일자리도 마련했고 결혼도 했으며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연구 능력도 인정받아 다른 대학에서도 관련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학교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며 즐거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다. 공기는 선선하고 맑았으며 나뭇잎들은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3355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의 쾌활하고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교정 곳곳에 퍼졌다. 행복한 기분에 푹 빠져 교정을 천천히 달리던 중 내 마음속에서는 36살의 나와 20살 초반의 내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20살 초반의 나는 인간관계와 돈 문제, 진로 문제, 직업 전망 등에 대해 끝도 없이 걱정을 늘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의 나는 50년 만에 불어닥친 최악의 불황 속에 졸업을 했다. 동기들과 나는 박사 학위까지 받아놓고 고학력 택시 운전기사나 전화 상담원으로 사회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차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걱정에 차 있는 24세 나에게 36세 내가 말했다. 진정하고 그만 걱정해.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독살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걸 24세 내가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 상상 속에서 나는 덜 성숙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봐. 다 괜찮잖아. 그런데도 너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의 대부분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 낭비하고 있어. 이날의 기억 덕분에 걱정을 그만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교훈이야말로 내게는 특히 절절하게 와닿았다. 이 문제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걱정은 소중한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다. 더 큰 행복에 다가가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걱정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걱정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불필요한 장애물일 뿐이다. 평생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온 존 알론조 83세는 말수가 적었다. 그는 내 질문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 걱정은 그만해. 그게 다였다. 발레리 암스트롱 69세는 전직 의사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을 많이 보아왔다. 그녀는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면 제대로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줄지도 몰라 두려워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줄지 아닐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연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설령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은 에너지만 빨아먹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정보를 모으고 이야기하고 결정하세요. 걱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하며 살아왔잖아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답니다. 제임스 후앙 87세는 이렇게 말했다. 왜 걱정하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묻곤 하지. 사사건건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계속 걱정한다고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네.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삶의 해답은 이거야. 다가올 것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그냥 두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충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 말을 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무슨 핑계를 댄다 해도 걱정은 필요 없는 짓이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등 매우 강경한 언어를 사용했다. 앨리스 로세트는 풍요롭고 재미있게 살아온 삶을 회상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었다. 앨리스는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고 여전히 일을 하는 92세 남편이 있다. 네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는 오랫동안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도왔다. 앨리스는 걱정이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헛수고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역시 바꿀 수 없지. 나는 진정으로 삶과 타협할 줄 알게 되었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후련하게 살고 있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 역시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 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아등바등 가진 노력을 다했을 정도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마치 석기시대 혈거인이나 호비 쪽이 되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알고 싶었다. 도대체 걱정이 없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자 앨리스가 답했다. 평온하고 잔잔한 기분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주지. 그리 오래전도 아니야. 내 딸들 중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걱정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날 테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지. 물론 딸이 염려되었지만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평정을 크게 잃는 법은 없다네. 인생의 현자들이 겪으며 살아온 숱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비극들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걱정해도 괜찮다고 할 줄 알았다. 경제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사람들이 국제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혹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충고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걱정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이란 우리의 일상을 좌절시키는 독이라고 말하며 우리 능력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라고 충고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노후에 걱정하느라 낭비한 시간들을 되돌려 받고 싶다며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걱정은 독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즉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교훈을 떠올리며 되새기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때마다 인생 걱정거리들이 비켜간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 교훈을 주문처럼 외고 있다. 이외에도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을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인생의 현자들이 걱정을 떨칠 때 활용했던 특별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하다 보면 저마다 나름의 유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걱정을 버리는 법.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걱정하라. 인터뷰를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100세가 넘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 이야기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된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엘리노어 메디슨 102세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엘리노어는 멀리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날 일에만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아주 많이 걱정된다면 일단 걱정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늘 걱정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걱정은 자네와 자네 인생을 무너뜨려 버릴 테니까. 하지만 안 하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걱정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면 걱정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걱정은 아무 이득도 없어. 그러니 한 번에 걱정할 수 있는 만큼만 걱정하는 거고 나머지 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걱정하는 거지. 앞날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하나씩만 걱정하는 거야. 둘째,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산이다. 루시 로완, 80세는 젊었을 때 숫기 없는 성격과 대인 공포증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 지금 여든이 된 그녀는 쓸데없이 걱정하는 성격을 극복했다. 루시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나 역시 그렇고. 늘 걱정하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 설 일이 생길 때마다 할 말을 미리 적어두는 거야. 가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수술하고 비슷해. 걱정이 생기면 그 원인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지. 나는 걱정이 될 만한 일들에는 모두 대비를 했어. 난 신의 품 안에 있고 내 주변에는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을 걱정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미리 대비를 해. 이 충고는 많은 인생의 현자들도 했던 말이다. 그들은 걱정과 걱정을 크게 줄여주는 합리적인 상황 파악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너무도 하찮은 사소한 일 한 가지에 집착하며 걱정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유동 불안이라고 한다. 조슈아 베이트먼, 73세의 말에는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이 요약되어 있다. 걱정을 하려면 그 걱정거리가 뭔지는 알아야죠. 최소한 이유라도 알고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X가 걱정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때론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죠.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 파악입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걱정이 아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인생의 현자들은 어떤 일을 걱정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난 후의 여파도 경험하면서 모든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은 수용적 태도를 걱정의 해결책으로 추천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메시지는 가장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많이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다. 때론 인터뷰 대상자들의 나이가 주는 무게 때문에 내가 무장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클레어 모란 수녀가 지나가는 말로 당신 조부가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을 때 그랬다. 남북전쟁이라니. 내가 놀랐던 이유에는 클레어 수녀의 외모가 실제 나이보다 최소한 20년은 더 젊어 보인 탓도 있었다. 클레어 수녀는 올해 100세로 은퇴한 수녀들을 위한 거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나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아연실색했다. 흥미로운 인생에 관해 듣고 싶다면 100세 수녀와 잠시 함께 있어보라. 거의 80년에 가까운 삶을 회상하며 클레어 수녀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준 말은 걱정을 벗어버려라 였다. 수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걱정을 줄이는 기술을 터득했다. 우리를 위해 미사를 해주시던 신부님이 계셨지. 조금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몸이 약하긴 했지만 아주 섬세하고 참 아름다운 분이었어. 신부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들리는 바로는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일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받으셨나 봐. 신부님은 몹시 상심했대.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오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야. 화도 났겠지? 왜 자신이 돌아와야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신부님은 노신부님께 찾아가 그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노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난 그 걱정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해보세요.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군. 노신부님 말씀대로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지요. 얼마 후 그 생각이 떠나서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괴로운 생각이 사라졌답니다. 전부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답이었던 게지. 클레오 수녀는 내가 만났던 인생의 현자들 중에 가장 평온한 분이었으며 그것은 수십 년간 실천해온 그냥 내버려 두기 덕분이었다. 클레오 수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이도 있다. 바로 한나 로벨이다. 한나는 1912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오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나에게도 오라고 부추겼다. 1932년 한나는 오빠의 말대로 미국에 갔지만 다른 가족 없이 혼자 가게 되었다. 한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나치에게 살해당했어.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늦었지. 한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화제를 바꾸려는 듯했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생각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는 생각하지 못한다네. 지금 한나는 맨해튼의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헌신적인 딸과 간병인 덕택에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녀는 미국에서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삶을 살았다. 몇 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했으며 성공한 의사와 결혼도 했다. 어쩌면 비극과 기쁨이 혼합된 삶의 경험 때문에 그토록 초연하게 평온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한나는 후회 속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조언을 들어보자. 인생은 좋은 것이라네. 문제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테니까. 삶에 대해 많은 걸 깨닫고 나니 더 이상 괴롭지 않아. 괴롭지 않게 되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더군.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움의 나락으로 더 깊이 떨어지니까. 차분하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둬야지.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걱정하지만 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네. 그저 느긋하게 살지. 느긋하게 생각하고. 내일 죽을 운명이라면 내일 죽겠지. 달리 방도가 있나? 인생은 짧아. 마음을 열어야지 활짝. 걱정 대신 수용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현대인들에게 걱정은 풍토병이다. 걱정을 하도 많이 달고 살다 보니 이 교훈을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걱정의 주요 특징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 걱정할 것이 없을 때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쁜 일에 대한 걱정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등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인지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단순히 곱씹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회를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걱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충고한다. 언젠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단지 걱정을 버림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조금의 걱정을 덜어낸다면 분명 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는다.